샴페인 칠링부터 해야 돼. 샴페인 칠링. 오늘 오시는 손님이 워낙 또 샴페인에 진심이셔가지고 손님들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아, 집에서 먹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손님이 손님인지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렇게 집들이나 혹은 집에서 집들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잔 쓰지 마시라. 와인잔은 여러분 소모품입니다. 어? 오셨다. 오자마자 샴페인 내려. 황당하겠지?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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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아 너무 왜 네 번이나 받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웰컴 네 번 듣는 건 오랜만이네. 냉장고에 실링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확실히 또 이제 소믈리에 분들은 아 뭐죠? 로제구나. 네 로제입니다. 여름이니까요.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또 편하게 오래더니 지금 잠옷을 입고 있었죠. 드디어 그 와인 조만에 개편하고 첫 게스트거든요. 영광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아, 네. 아주 원활한데요? 어, 원활한데? 어, 깜짝 놀랐어. 어우. 아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또 우리 우리나라 또 최고의 소믈리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조선 호텔 리조트 총괄 로또 소믈리에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국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그 유명한 라피트 로스차일드 가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또 엠베사도님이세요. 아. 아시아 최초네. 아시아 최초. 고급 게스트셔가지고 제가 이 집이지만 이 와인잔 3개나 꺼내는 이런 무리한 집에서 제가 다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규 형이 이렇게 머리도 좀 정갈하고 이렇게 오늘 뭔가 꾸미고온 게 아닐까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 365일 이 상태를 유지하는 남자. 네, 정말 이 정도면 캐주얼하지 않나요? 저는 뭐 카라 없는 걸 입어본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쉐비 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오셨나? 님. 오, 형님. 오, 뭐야 이거? 오, 당황하시. 어 바로 냄새부터 왔다 잠시만. 아 뭐야? 나 너 설명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뼈끝까지 아, 와인 괴물이다. 어, 주자마자 아, 그냥 바로 안녕하세요. 냄새 맡아 버린다. 아, 무슨 와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 데일리. 데일리. 데일리 샴페인. 데일리 샴페인. 우리는 샴페인 마셔야 되니까. 아, 아. 이게 이름이 어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개새끼. 개새끼는 처음 왔어요. 형 처음 오셨죠. 어. 혹시 오늘 진짜 집되는 형 때문에 하는 건가? 오늘 진짜 오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다 꺼내드릴 용의가 되어 있고요. 진짜. 근데 뭐 꺼내는 거 보고 제가 인성을 평가하겠습니다. 인성을. 향후 10년의 인성을 제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신감 있는 거 보니까 어레인지를 했어. 어레인지 안 했고 진짜 제 그냥 퓨어 제 셀러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셀러입니다. 지금 뒤늦게 와주신 분은 어떻게 본인이 직접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아 부끄러워요. 저는 자기소개를 잘 못해요. 예. 네. 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 또 대표하는 레스토랑 초이사색 또 헤드 소믈리에로 또 계시고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소믈리에 분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도주 나무위키를 제 와인 공부를 좀 하려고 지역을 보다가 이게 나무위키는 주석들이 좀 달리잖아요. 그쵸. 근데 조네진 소믈리에 의견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나무위키 주석에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을 여러 매체에서 보셨어요. 우리 조네진 소믈리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표하는 건 아니고 뭐 솔직히 말해서 100위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1위고 1위? 저는 한 99위 정도. 소믈리에 순위가 있나? 진짜 티어 이런 게 있나요? 한 해랑 술을 몇 번 먹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그러면은 1위는 아니에요? 그게 1위야. 1위 되긴 그래서 저희 사실 뭐 가장 술 친구 중에 또 두 분이셔가지고 두 분 바쁘신데 또 제가
두 분이랑 술을 같이 먹으려고 밤에 기웃기웃 거리고 집에 안 가고 해 뜰 때까지. 그렇지. 아니야. 우리 해 뜰 때까지 먹어야죠. 네. 난 너가 이렇게 되게 헤비 드링커인지 몰랐어. 그쵸.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와인 테이스팅도 하고 겸손하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아, 이 친구가 또 우리 파구나. 무서운 사람이었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 맞다, 제가 음식을 배우는데 제가 죄송스럽게 원래 집들이랑 하면 이렇게 좀 요리를 해서 내어드려야 되는데 철저히 그냥 기성품 위주로. 아유 코스트 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한 해의 요리 실력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 메뉴가요. 네. 라자냐거든요. 아 라자냐한테 사실 오늘 두 분 드리려고 제가 코스트코에서 가성비로 좀 이렇게 구매를 하긴 했는데 막상 또 형들이 오니까 가성비로 내어드리긴 싫고 형들에게 고를 수 있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평가권이 있는 걸 라자냐인데? 아니 뭐 라자냐에 어울릴 만한 와인을 좀 이렇게 페어링 해주시면 직접 셀러를 보고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아, 빨리 와인 좀 고르세요 선생님. 내가 먼저? 아, 와인 좀 골라주세요. 선생님이 고르셔야죠. 진짜로. 아니, 라자냐 먹어야지. 그러면 나부터 인성이 탈로 나는 거야. 맞지? 회장이 먼저 탈로 나는 게 낫지. 아, 그치. 저는 이미 바닥이에요. 아, 그럼 내가 먼저 크게 받을게. 예, 감사합니다. 오. 아니 그래도 한혜네 집에 뭐야? 한혜네 집에 왔는데 좀 좋은 건 해야죠. 내가 한혜 수입이 뭐 어느 정도 가능 못하겠지만 내가 맞춰서 뽑을게. 와인 먹을 정도는 됩니다. 비싼 거 못 먹고요. 오, 돈 많이 벌었구나. 아, 왜냐면 저 유일한 취미니까. 아, 진짜 고민이다. 시간 몇 분 줄 거야?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처음 집들이 하는데 이거 위에는 뭐 그게 없고. 그쵸, 집들이는 원래 약간 손해보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한 분씩 지금 형은 그 라자네에 어울리는 와인 좀 골라주시고. 라자네요, 나중에 이제 또 소고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예. 제가 구이해드릴 건데 그거에 어울리는 거 하나 좀 골라주시고. 아, 근데. 네네. 나 다음에 한 번 더 초대받으려고 요즘 너무 강력하게 지르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타고 가시면 뭘 들고 올 줄 알아요? 다 봤고, 네. 1분만 줘. 오케이. 다 보셨어요? 다 봤어. 형, 뒤에도 있는데? 응? 아, 뒤에도 봤어. 아, 뒤에도 다 봤어요? 당연하지. 그래요? 다 봤어. 우리한테는 사실 스캐닝이야. 아, 그래요? 뒤에 일부러 좀 비싼 옷 숨겨놨는데. 적당한 거 올려. 인성으로. 한혜네 집에 왔는데 한혜가 막 저런 부르주아 와인 먹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시카야 이런 거 해요. 그래. 간단하게. 간단한 사시카야겠다. 간단하게 사시카야 가죠. 사시카야 띠나넬로. 그런 거. 간단하게 코스트코 18,000원짜리 라자냐에 사시카야 가시죠. 제가 형들한테는 언제든지 와인을 또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형들 덕분에 정말 좋은 와인들 많이 먹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말이 긴데? 진짜 괜찮고 내일부터 그냥 뼈 갈아가면서 아 진짜로 뭐 와 사시카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한 번에 사시카야를 모르세요? 나 이제 인성 불안다 이제. 잠깐 한해 너 네. 디캔팅 해봤니? 해보긴 했어요. 해보긴 했는데 일단 리스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예스. 안녕하세요. 아, 먼저 와인 테이스팅부터 먼저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리스해서 리스한 거를 성공 형이 하는 게 있는데. 못 따라할 걸. 그거는 지금 성국이가 10수년간 했던 거로 힙합을 따라야겠냐. 잘한다, 잘한다. 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연구 같아, 연구원. 한번 할까요? 한번 딱 주세요. 흔들기만 하겠습니다, 흔들기만. 오. 오. 와, 조선 편에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맛있다, 맛없다를 표현을 해버리면 손님들이 기대감이 생겨서 초코패스를 주시겠어요. 아, 긴장되긴 한데 내가 제가 한번 촬영하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따르는 각도나 아니면 여기서 퍼지는 모양이나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주고 싶은 산화를 얼마 더 주고 얼마 안 주고 넣을 수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아니 근데 이게 말하자면 냉동인 거지? 냉동은 아니에요. 냉장 상태로 조리가 되고 유통기한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내에 섭취하면 됩니다. 야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괜찮죠? 그래서 한 번씩 전 집들이하게 됐으면 야자야 꼭 사요. 그래서 제일 덜어주면은 내가 한 건지 누가 만든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한 페이지 부터 드릴까요? 오픈할까요? 좋아. 나 여기다 마실래? 어, 네. 감사합니다. 개새끼는 참 자주 마시지만 불랑인데 빨간색이에요. 약간 모자. 어, 불랑불랑이에요? 아 진짜? 여기서 아, 퀴즈. 퀴즈. 하대가 무슨 테이스팅 노트를 얘기할까? 아, 개새끼에서 어떤 테이스팅 노트가 있냐? 역시. 오케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도? 오? 어? 어?